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 상쾌 통쾌한 운전강사 슐입니다. 오늘은요, 방금 앞에 커버 영상 보셨듯이 페달 테크닉 초보 탈출 운전 매뉴얼 12번째 시간 페달 테크닉입니다. 페달 테크닉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가속 페달을 얼만큼 밟아야 되는지, 브레이크 얼마 밟아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오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에 나가면 순간적으로 당황해요. 엑셀을 확 밟아가지고 운전 미숙으로 사고 내기도 하고요.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고 싶은데 부드럽게 못 밟아서 앞차고 추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를 처음부터 그냥 나가지 마시고 본인 차로 이렇게 주차장에 세워놓고 좀 연습을 하고 나가신다면 좀 더 안전하고 부드럽게 페달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닥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제동장치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엑셀, 우리 가속장치, 속력을 올려주는 장치, 차를 멈추게 해주는 장치예요.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워있죠, 가로로. 그래서 길게 누워있고 엑셀은 반대로 이렇게 90도로 세워놓아서 세로로 이렇게 길게 서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 이 절반 정도 이렇게 앞꿈치가 약간 올라가게 밟으시면 되고요, 뒤꿈치는 가운데 중심에 맞춰서 세워놓으시면 돼요. 우리 시계 있죠, 시계. 시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2시로 딱 일자가 되게, 자, 다리도 이렇게 일자가 되게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가끔 이제 뒤꿈치를 이렇게 해놓고 있거나 아니면 뒤꿈치를 이렇게 해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되게 불편해요. 엑셀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항상 브레이크가 중심이 되게 이렇게 얹어주십시오.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컴파스 있죠? 컴파스처럼 뒤꿈치는 그대로 두고 오른발이 2시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브레이크도 지금 절반 밟았고 이 상태에서 오른발만 갔을 땐 딱 엑셀도 절반만 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우리 유도에서 절반 아시죠? 절반 합해서 한 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밟아주시고요. 자, 엑셀을 밟을 땐 그대로 옆으로 가시면 돼요. 옆에 벽이 있기 때문에 이 벽에 툭 건들듯이 그냥 팍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로 가실 때가 중요한데 이때 그냥 옆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렇게 특히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걸려서 발을 들 때 걸려서 안 빠져서 브레이크를 못 밟아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슬리퍼 신고 운전을 못하게 법으로 금지시켜 놨어요. 이런데 걸려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몇 번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힐 같은 거, 슬리퍼 같은 거 신지 마시고요. 자, 엑셀을 밟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살짝 들어 올려서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살짝 들어 올려서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브레이크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엑셀은 못 밟아도 문제는 안 돼요. 하지만 브레이크 못 밟으면 무조건 사고가 나는 거죠. 뒤에서 후미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칠 수도 있어요. 항상 브레이크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늘 교육할 때 브레이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뒤꿈치는 그대로, 앞꿈치만 2시. 밑에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지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키가 아무리 발이 작아도 230도 다 다입니다. 끝에 살짝 다예요. 예. 그리고 이 브레이크를 너무 위로 올려서 밟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엑셀도 깊게 들어가고 브레이크도 힘이 많이 들어가서 엑셀 RPM도 확 올라가고 브레이크도 급브레이크 조작할 가능성이 크니까 약간 앞꿈치만 살짝 올라오게, 예, 밟아주시면 됩니다. 이 신발 보이시죠? 약간 전체 신발 크기 한 10분의 1 정도만 살짝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상태로. 그리고 너무 또 위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내려가시면 이렇게 해서 삑살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엑셀 밟을 날 때 또 뒤꿈치를 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꿈치를 떼면 휙휙 들어가니까 항상 이 상태에서 뒤꿈치 그대로 두고 컴파스라고 생각하세요. 컴파스. 그래서 컴파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남성분들을 특히 이렇게 쩍벌남, 우리 다리 쭉쭉 이렇게 벌어져서 운전하시는 습관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거의 뒤꿈치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전을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내가 옆에서 뒤에서 추돌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엑셀을 그냥 눌러버리는 분들 많으니까 이게 운전 미숙으로 사고 나는 거죠. 그죠? 최근에도 운전 미숙으로 주차하다가 추락해가지고 사고 난 영상이 있는데 항상 브레이크가 중심이 되고 엑셀은 갔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우리 서행 구간 주차를 하거나 우회전을 하거나 유턴할 때는 엑셀을
밟았다가 자 20km로 가고 있어요. 자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핸들 꺾는 순간에는 브레이크 발을 살짝 얹으시고 자 우회전이 끝나고 핸들이 풀리고 이제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에는 엑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이나 유턴이나 이럴 때는 슬로우 인, 슬로우 속도 내다가 슬로우 인, 그다음 핸들 풀리면 패스트 아웃. 예.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 이렇게 재빨리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브레이크, 서행 구간에서 브레이크 중심. 마찬가지,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상태에서 밟았다 브레이크 살짝 얹고 조정, 밟았다 살짝 얹고 조정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계속 밟고 주차하시려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힘이 확 들어가 가지고 차가 확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브레이크가 중심이 되고요. 가끔 다리를 두 발로 운전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양발, 양봉사용 하지 마시고요. 또 왼발을 이렇게 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 왼쪽에 보면 풋레스트가 있죠. 이 풋레스트에 발을 얹어놔야 돼요. 우리 청년열차나 에버랜드나 우리 서울랜드 가면 청년열차 타보셨을 거예요. 청년열차가 좌우로 팍팍 꺾일 때 우리가 다리를 양옆으로 해서 무게중심을 잡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무게중심 잡는 거예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왼쪽 발에도 내가 힘을 줘야 될 상황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풋레스트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과학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운전 습관보다는 내 몸을 지키려는 습관은 왼발을 풋레스트에다가 가볍게 얹어놓고 운전하는 습관이 제일 좋다라는 거 이제 명심하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엑셀을 좀 밟으면서 엑셀 훈련을 좀 해야 되잖아요. 엑셀도 이거 잘 밟아야 되거든요.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전혀 밟지 않고 도로 나가면 엑셀 막 푹푹 밟아가지고 당황할 때가 많아요. 우회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훈련하면 좋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연습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연습을 해 보시는데요. 엑셀도 좀 밟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엑셀을 밟을 때 왼쪽에 보시면 여기 RPM이죠. 그죠? RPM입니다. 이 RPM이 1800에서 2000 정도 넘어갈 때 자동으로 기어가 변속이 돼버려요. 그럼 나는 솔직히 10km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이걸 엑셀을 잘못 밟으면 기어가 변속이 되면서 15km, 20km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집에서 초보분들은 이 뒤꿈치를 그대로 두고 이 상태에서 엑셀을 밟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자 보시면 제 RPM을 유지하고 있는 거 보이죠? 한 1200에서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좀 더 밟아볼게요. 자 이게 1500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터치 훈련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내 기어 변속은 안 돼요. 안 되면서 속도는 한 10km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엑셀 1500. 다시 브레이크. 다시 엑셀 1500. 브레이크. 엑셀을 세게 밟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세게 밟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속도 낼 때 세게 밟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속도를 서행으로 우리가 언덕을 지나가면서 우회전해야 될 때 또는 우리가 속도를 유턴할 때 또 이렇게 급하게 유턴할 때 도로가 짧잖아요. 도는 순간에 한 7m밖에 안 돼요. 그때 엑셀을 너무 세게 밟아서 1차로까지 확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때 이 엑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유턴을 하시니까 가속도가 확 붙어가지고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라는 거.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적당한 속도만 유지하면서 유턴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감을 좀 익히시고 도로를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브레이크. 다시 엑셀.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페달 테크닉을 익히신다면 뭐 이렇게 우회전 뭐 갑자기 언덕길에 올라갈 때 이렇게 페달 테크닉을 익히신다면 크게 뭐 도로 나와도 좀 두려움이 좀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항상 브레이크 밟는 발이 중심이 되고요. 예, 중심이 되고 자 컴퍼스처럼 시계 바늘처럼 가운데 뒤꿈치는 가운데 그대로 있으시고 바늘 위에 부분만 돌아가죠. 시계도 그죠? 컴퍼스처럼 시계처럼 오른발만 가셔서 절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만 엑셀을 밟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는 그냥 옆으로 오면 걸리니까 살짝 들어 올려서 올리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페달 테크닉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육회 상쾌 통쾌한 운전 강사 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